이렇게 돼야 돼요. 사람이 있습니다. A 사람. 아, 안 쓰셔도 돼요. 일단 지금은 보세요. 자, 이거 당연히 지금 오류 나겠죠? 근데 이거 오류 안 나게 하려면 뭐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자, 그쵸? 자, 그러면 이거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클래스 사람. 요 앞에다가 뭘 써야 돼요? 여기다가? 인트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쵸? 자, 그리고 보세요. 제가 A8이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new 8이라고 하겠습니다. 뭐가 잘못됐죠? 앞에 타입이 없네요. 이 타입을 여러분 사람으로 하면 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간단한 거 여러분 사람이라고 쓰면 뭐다? 이 변수는 오직 뭐랑만 연결 가능해요? 자, 얘가 사람인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써야 될까요? 달이라고 쓰면 될까요, 여러분? 그럼 뭐라고 써야 될까요?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당연히 없으니까 뭐예요? 클래스 8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자, 자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사람은 8이다. 말이 안 되죠? 네. 그럼 이거는요?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는 상속 관계로 표현할 수가 없고, 자, 그쵸? 자, 그러면은 여러분, 사람이 나이를 가지는 거는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8을 가지는 거는 A 왼팔이 해볼게요. 자, 그럼 잘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new 8이라고 했어요. 여기도 이제 지울 겁니다. 자, 이게 오류가 안 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럼 힌트. 사람 클래스 안에 변수가 몇개 있어야 되는 거죠? 네, 해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네. 자, 그러니까 이거를 못 푸신 분은 아직 이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자, 이렇게 하면 뭐 필요하죠? 클래스 사람 여기까지는 다잘 아세요. 그 다음에 A 사람 점 나이 하면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true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적어야 돼요? 일단 나이가 이거 요건 확실하죠? 이게 뭐예요? 딱 봐도 뭔가 변수죠. 읽고 쓰고 할수 있다는 건 얘가 함수라는 거예요? 변수라는 거예요? 읽고 쓰고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다 값을 넣잖아요. 이거는 뭐다? 나이.exe 파일. exe 파일을 읽고 쓰고 할수 없죠? 읽고 쓰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텍스트 파일. 그쵸? 그럼 변수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 맞춰보세요. 뭐 넣어야 돼요?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거를 그러면 20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여기 뭐라고 해야 돼요? int. 그럼 제가 여러분 여기를 A 왼팔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여기를 뭐라고 쳐야 될까요? A 왼팔. 그러면 왼팔이 아닌데 20을 넣을 수 있을까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변수는 아무 의미 없어요. 변수는 그냥, 변수명은 그냥 여러분 짓기 나름이에요. 여기까지 되시나요? 자, 그리고, 자, 그럼 8에다가, 아니다가, 보세요. int k에다가 제가 요거 k에다가 40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뭐라고 적어야 된다? 이거 뭐 이것만 보세요. 40 들어가니까 여기 뭐라고 적어야 돼요? 그쵸? 다시 한번. 자, 그러면은 new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뭐라고 들어가야 되죠? 사람. 그럼 여기를 8로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뭐라고 해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제가 여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변수에는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8 리모컨밖에 못 들어, 8 리모컨이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는 오직 뭐밖에 못 들어간다? 정수, 그러니까 안 되겠네요?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면은 여기를 어떻게 고쳐주면 돼요? 네, 이거예요. 8 클래스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잠깐만요. 자, 이제 여러분 객체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직접 그리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사람이 팔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다시 한번 A 사람 나이 20 해볼게요. 자, 사람은 나이를 가진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왼팔을 가지나요? 뭐 이것도 맞는 말인데 엄밀히 말하면, 정말 엄밀히 말하면 사람 객체 안에 왼팔이 들어갈까요? 왼팔 리모컨이 들어갈까요? 근데 왜 왼팔이 들어가면 안 되죠? 우석이 혹시 알겠니? 왼팔이 들어갔다 없는 이유. 사람이 지금 왼팔을 왜 못 갔죠? 왼팔이 사람. 알겠어? 이게 되게 쉬운데? 이거 뭐야? 변수잖아. 변수에는? 다시 한번. 자. 사람이 왼팔을 왜 못 갔죠? 이건 뭐예요, 여러분? 변수죠. 변수에는 객체가? 우석이 알겠어? 객체가 들어갈 수 있어? 그렇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게 다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될까요?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연결됩니다. 여기 힙이 있고 여기 뭐예요? 스택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에 무슨 변수가 있다? 여러분 통틀어서 여기 변수 다 맞춰보세요. 요 안에서 태어난 변수는 딱 요거 하나예요. 나이나 왼팔이나 다 객체 안에 있는 거고 여기 변수가 하나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리모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람 객체가 짠하고 생기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뉴 했죠? 뉴가 두 번이면 객체가 몇 개예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뉴 두 개면 객체 몇 개다? 무조건 두 개예요. 무조건.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얘는 뭐예요? 사람이고 얘는 뭐다? 팔이에요. 팔객체. 자, 근데 여러분 사람 객체는 내부적으로 몇 칸이 이렇게 있죠? 방이 몇 칸이 있죠? 방이 몇 칸이 있다? 다시 한번 요 설계도대로 만들어졌으니까 사람 안에는 그쵸? 바로 저.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을까요? 그쵸? 나이 20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기는요? 간단한 거예요. 8이라고 쓰니까 여기는 뭐 들어간다? 8 리모컨 들어간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쓰레기 리모컨이 들어가 있는데 자 우리가 8 리모컨을 뉴 했죠? 뉴 하면 뭐가 생겨요? 자, 여기 생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객체를 만들면은 내부적으로 자식이 자신을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 디스 리모컨이 만들어지죠. 자 얘한테의 디스는 누구예요? 얘고. 얘한테의 디스는 누구예요? 얘고.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제가 리모컨 번호 매겨볼게요. 지금 이것도 1번 이것도 1번. 제가 1번이라고 쓴 이유는 뭐다? 얘랑 얘랑 지금 뭐예요? 1번 객체 가리킨다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럼 얘는 뭐겠어요? 몇 번이겠어요? 얘는 뭐다? 2번이. 다시 한번 얘를 1번 객체라고 해볼게요. 얘는 뭐예요? 사람입니다. 얘는 뭐예요? 두 번째로 만들어진 2번 객체 뭐죠? 8이에요. 여기 리모컨에 지금 1 적혀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얘는 1번 객체 가리킨다. 그럼 얘도 누굴 가리킨다는 거죠? 1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에는 리모컨이 들어가는 건 확실하죠? 자, 이 리모컨은 누구랑 연결된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거예요. 얘로 얘를 컨트롤할 수 있고요. 또 얘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얘를 가진 자는 객체 두 개를 다 컨트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어떤 식으로? 자, 제가 지금 오직 이것만 갖고 있죠. 근데 여러분 저 요 안에다가 50을 넣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여기다가 길이를 만들고 어떻게 한다? 잘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은 길이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없지만 자 사람한테 들어가요? 팔한테 들어가요?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안에 뭐 들어있다? 요거 들어있잖아요. 요거랑 연결된 객체가 여기잖아요. 여기다가 지금 내가 100을 넣는 건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넣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여러분 사람의 길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왼팔의 길이에요? 그쵸, 왼팔의 길이죠. 더 정확하게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왼팔의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개나 이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한히 이을 수 있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